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오늘은 셀시어스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광고 영상입니다. 셀시어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미국 아마존에서 1위 드링크랍니다. 대단한 거죠. 댓글 반응도 뭐 엄청나게 좋았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음료라고 합니다. 셀시어스.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명한 음료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 마녀는 입금 때문에 기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광고 영상을 찍을 때 이건 괜찮다라고 할 때만 광고를 찍는 편이거든요. 한번 마셔봤어요. 무설탕인데 무설탕이면 좀 맛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천연과일 농축액을 집어넣고 수크랄로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맛도 잡고 당도 잡고 그런 음료입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혈당을 안 올리는 것도 안 올리는 거지만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해요. 더욱 원활하게 한다라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능의 결과 마이너스 100kcal라는 거예요. 이걸 마시면 올라가지 않는 거는 둘째 치고 원래 있던 것도 낮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소화도 촉진시키고 에너지를 또 소모를 한다랄까요? 소모를 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 마시기만 해도 마이너스 100kcal가 소모가 된다라는 건데 이 셀시어스를 마시고 나서 운동을 하는 거랑 마시지 않고 운동을 하는 거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신 후에 운동을 하는 경우에 칼로리를 78%를 추가적으로 더 소모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보조제잖아 그럼. 그리고 특징 비타민 7가지 비타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녀가 여기다 탁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표기를 해놨을 텐데 오 여기는 무슨 비타민이 하루 권장량의 1000%야 이야 10배라는 거예요. 비타민이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준다고 해요. 훌륭하죠. 네 가지 맛이 있어요. 피치 망고 그린티 맛, 라즈베리 아사이 그린티 맛, 스파클링 후지 애플 페어 맛, 스파클링 오렌지 맛.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맛은 라즈베리 아사이랑 피치 망고는 스파클링이 아니에요. 탄산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후지 애플 페어 맛하고 오렌지 맛은 스파클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탄산, 이 두 개는 탄산이 아니고 캔으로 나온 음료도 있는데 이게 타먹는 것도 나온 거예요. 타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물에 타서 먹는 이 제품은 크랜베리 레몬. 이런 것도 언박싱인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자를 열면 이렇게 두 개의 소포장이 나오는데 또 다른 낱개 포장이 있겠죠. 상자 하나에 10포인데요. 물에 타먹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 건데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회사는 디자이너가 있는 회사네. 당연히 있겠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천연 카페인, 천연 타우렌이 들어있어서 몸에 나쁜 영향은 없다. 모든 것은 다 천연 원료를 썼기 때문에 사람 몸에 해야 할 만한 것들은 전 일절 집어넣지 않았다 라고 마케팅팀에서 그런 자료를 주더라고요.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만 갖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채널은 그런 자료만 받아서 읽어주는 그런 채널은 아니잖아요. 임상실험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진짜 광고를 하고 싶어갖고 뭘 하고 싶어도 우리가 뭐 혈당으로 조절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있는 그대로 반응만을 전달해주는 채널이잖아요. 그것도 충실해야 되니까 정보 전달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따라서 마시고 혈당을 체크를 할 거예요. 뭐 음료수 때문에 또 한 10분씩 이렇게 해봐야 될 텐데 한 가지 맛을 다 이렇게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많이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오르지 않느냐? 아니죠. 혈당이 오르면 안 되는 거지. 안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많이 먹었으니까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마셔보겠습니다. 캔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냥 캔 따서 제가 이렇게 마셔버리면 때깔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따라 놓고 그리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컵 이렇게 예쁜 거 있는데 부럽죠? 이렇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타서 맛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스파클링 오렌지 맛 색깔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따를게요. 오렌지 맛이라서 오렌지 색깔이 나네요. 그리고 후지 애플 페어 맛. 너무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요? 남기면 좀 어때? 라즈베리 아사이 그린티 맛. 그리고 이번엔 피치 망고.
색깔 보이세요? 야, 이거 색깔 예쁘네. 크랜베리, 레몬, 그리고 베리, 드래곤 프루트, 라임. 이렇게 파우더를 이렇게 붓고. 야, 이거 크랜베리 레몬인데 나는 왜 아이스티 향이 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거 한 컵이 375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스파클링 오렌지 맛. 스파클링이 세진 않아요. 오렌지 맛도 아주 세진 않아요. 밍밍한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밍밍한 맛은 아니야. 우리 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콜라 막 이런 것처럼 그 너무 자극적인 맛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빡 센 거 그걸 원하신다면 셀시어스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설탕이지만 맛을 너무 포기해 버리기에는 나는 뭐라도 잡고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 적당한 정도의 맛, 그 정도? 맛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 맛 괜찮습니다. 스파클링 후지 애플 페어 맛. 아직까지는 스파클링 오렌지 맛이 1등. 그리고 이번에는 라즈베리 아사이 그린티 맛. 이건 스파클링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도 스파클링 오렌지 맛이 1등. 근데 스파클링이 아닌 거는 그냥 그 이온 음료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시중에 팔리고 있는 이온 음료가 맛이 한결같아. 근데 이거는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얘들은 맛이 여태까지 도는 그런 맛하고는 달라. 향도 독특한 자기만의 향이 있고 피치망고 그린티 맛. 전반적으로 맛이 그렇게 막 세진 않아요. 스파클링 오렌지 1등. 그리고 물에 타먹는 셀시어스 라이브 핏.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맛은 크랜베리 레몬 맛이었거든요.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오, 이게 캔보다 더 센데? 아, 근데 이 맛들이 차를 끓여갖고 그 차를 식혀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매실 액기스 만들어갖고 물에다가 매실 액기스 좀 타가지고 얼렸다 먹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탄산이 들어갔다라고 해갖고 탄산 느낌이 나는 것보다도 여기 맛이나 향이 그냥 일반 음료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일반 음료에서 구현하려 그러는 맛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오늘 광고 메인은 캔 음료였던 것 같은데 이게 나는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다 맛을 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자극적인 음료수를 찾았다 라고 하면 셀시어스하고는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셀시어스는 당뇨가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이 잡수셔도 괜찮은 무설탕에 천연 재료를 썼기 때문에 당뇨 이외에 다른 음식 조절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잡수실 수 있는 음료. 근데 여기서 진짜 특별한 점은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이 맛이나 향이 우리가 여태까지 먹던 그런 음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새로운 영역인 것 같아. 그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허브티 같은 끝맛이 남는다랄까? 기본적으로 맛이 막 강하게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다가 향이 좀 이렇게 남아있어서 마시고 나니까 차를 마신 것 같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료를 마셨으니 이제 빨리 혈당을 재야 되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당뇨인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 셀시어스를 먹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광고 영상입니다만 광고라고 해가지고 제가 찍는 혈당이 막 낮게 나와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광고긴 하지만 정직한 혈당 정보가 뒤따라 나올 테니 혈당 변화 한번 보시죠. 잘 마셨습니다.